에스프레소 추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쇄 커피 사용량은 7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g, 물의 온도 9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펌프의 압력 8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바, 추출 시간 5 플러스 25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초, 여기서 5 플러스는 뜸들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추출 물량 25m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ml, 잔의 온도 65에서 70도, 잔의 지름 50에서 60ml, 잔의 용량 50에서 70ml, 템핑의 색이 1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kg, 물 1리터당 미네랄 함량이 50에서 80ppm 정도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은 강한 압력에 의해 추출하는 방식으로 편하고 빠르게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개발된 추출 방법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바로 커피 기계. 커피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커피 기계에서는 압력과 온도를 결정해 줍니다. 두 번째로 그라인더가 필요합니다. 이 그라인더에서는 투입 양과 입자 크기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커피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포토 필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토 필터 담은 커피를 추출 속도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바로 템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순서는 먼저 포토 필터를 기계에서 분리를 합니다. 두 번째, 그라인더에서 커피를 갈아서 도징을 합니다. 셋째,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템핑 작업을 해줍니다. 다음은 커피 기계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추출 버튼을 누르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서 행위를 할 때 중요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필터를 기계에서 뺐다면 커피를 담아서 빠른 속도로 복기하는 게 먼저입니다. 포토필터는 뜨겁기 때문에 커피가 오랜 동안 담아 있으면 커피가 타서 쓴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커피를 빼서 커피를 담은 다음에 빨리 복기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커피를 담아서 템핑을 할 때 수평이 틀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평을 템핑을 했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안 맞으면 수평이 낮은 쪽은 과추출이 일어나고 수평이 높은 쪽은 추출이 덜 되기 때문에 맛의 균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평에 맞게 추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착을 할 때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주게 되면 결국 어때요? 커피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커피 자체가 충격으로 인해서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커피를 장착했을 경우 잔을 갖다 놓고 커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열이 뜨겁기 때문에 커피의 변화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 버튼을 눌러서 추출이 진행 상태에서 커피 잔을 갖다 놓으면 맛의 변화를 가장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토필터를 빨리 복기해라. 두 번째, 템핑 시 수평을 맞춰라. 세 번째, 장착 시 충격을 주지 말라. 네 번째, 장착이 되면 바로 버튼을 눌러라.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셔도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에 설탕 5g과 우유 20ml를 부어서 잘 저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와 우유와 설탕이 잘 결합되어 아주 부드러운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프레소에 설탕 5g을 넣어서 잘 저어서 마십니다. 그러면 우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드시면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20ml 정도를 넣은 다음에 잘 저어 드시면 우유와 에스프레소가 잘 혼합돼서 부드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신다면 블랙으로 드시면 에스프레소 갖고 있는 맛을 음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방법과 에스프레소를 음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프레소는 배가 부를 때 먹는 메뉴입니다. 식사 후에 배가 부를 때 그 진한 커피는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즐기신다면 아주 맛있는 커피를 음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